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군복 짓는데 공장에 지금 사람이 손이 모자라니까 처녀들로 모집해 간다. 만약에 집안에서 나이가 무거워갖고 시집을 보내겠다 하면은 부모가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가 있다. 그래 보내야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게라 그때 말더라도 안 된다 하면은 배급 나오던 것도 없어져 주고 이제 부모를 완전히 죽이는 게라. 그 군인들 천막 쳐놓은 게 있지. 천막 쳐놓은 군인들 누워 자는 게 아니냐. 그래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안에만 이래 칸을 갈아놨더라. 근데 그 방을 하나하나 이제 배치를 해주고 있는지 이거 네 방이다 이거 네 방이다 저 좀 우리 방인 줄 알았지. 그랬더만 막 저녁에 높은 데 왔더라. 와가지고 들어 옷벗으러 가고 신나지? 있는가 쑥도 캐오고 뭐 소굴도 좀 배우고 그런 거 하니 그리고 옛날 촌사람들은 딸에게 공부시킬 줄 몰라 공부시키 놓으면 시집도 못 살고 그런다고 공부시킬 좀 남에는 공부를 시켜도 딸에는 공부를 안 시켜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조선 말로 아는 사람이든 뭐냐 이 뭐라 삼게 고개를 끄덕끄덕 삼게 꼭 가자 그러네 날로 꼭 가자 그러네 한 이틀 연식을 가르쳤더라고 그 할머니가 손님한테 요금도 잘해라 뭐도 잘해라 그러니까 무슨 줄 모르는 기라 말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무슨 소리도 모르겠고 막 듣고만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소임들이 절대로 하다 잘 못 하면 딸에게도 훈련 잘 못 시켰다고 할머니 보고 그 말로 하면 그 할머니가 가만히 있나? 손님한테 저렇게 잠겨서 기사만 때리는 기라. 그런 걸 가르치고 한 이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것만 손님을 애기는 기라. 자, 그사, 가대구 삽도 이사마시고, 헌포시다고 해와 와서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야식 운동하거든.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고, 밥 한 숟갈 먹으면 또 하라. 이유는 하다 험한 일을 다 해놓은 게 아니라 잠들 전에는 안 잊어져. 안 잊어지고, 새로 죽어가지고 새로 태해서 능강같이 시집도 가고 애기도 놓으면 될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